저는 그 99년, 2000년부터 한 2년 반 동안 연영대학 교수로 있었고요. 작년에는 2014년 8월부터 1년 동안 그 홍삼문화의 중심지인 적봉에 있는 적봉대학의 안식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벌써 한 17년 되죠? 17년을 만주 곳곳을 답사하고 하면서 했던, 또 작년 특히 안식년 때 주변을 돌면서 했던 최근 동향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는 지금 중국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안하는 형태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게 요하문명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요하문명에 대해서, 홍삼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발견되고 이런 것들은 오늘은 다 생략하고요. 문제는 요하문명 발견된 것이, 아까도 저 남현 선생님 발표하신, 저게 원래 밑에 만리장성이, 저 노란 줄로 된게 만리장성입니다. 장성의 밖에 있죠. 저 요하문명이 저 지역에, 만주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이 지역에 고대의 거대한 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 기록에 단한 글자도 기록이 없습니다. 5천 년 동안 철저히 잊혀진 거죠. 저것이 발견되면서, 새롭게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견되면서 중국은 무지무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야만인의 땅이었는데, 그 야만인의 땅에서 발견된 문명이 시기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황하 문명 지역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국은 저게 발견된 이후로 여러 가지 역사 관련 국가 공정을 합니다. 그 중에 동북공정은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앞에 뒤에서 이제 소개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많은 역사 공정이, 공정이라는 건 프로젝트의 번역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5년 단위로 정식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5년 단위의 역사 관련 프로젝트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북공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지역에서 많은 공정들을 하면서, 역사 관련 공정을 하면서 현재는 중국에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면, 요하문명을 건설한 그 고대 세력들이 봐도 바로 중국의 중화문명을 일구었던 중화민족의 시조인 황제족의 영역이라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중국 사안으로 끌잖아요. 요하문명이 황제족의 문명이 되면, 황제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염제, 뭐 치우, 황제 하는 것처럼 신화시대의 제왕입니다. 중화민족들은, 중국 사람들은 자기의 민족의 시조를 황제족이라고 합니다. 그냥 엠페라가, 누루황자 쓰는 엠페라, 영어로 쓸 때는 옐로 엠페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기에 문명을 건설한 자들이 황제족이기 때문에, 그 후속 논리는 어떻게 가냐면, 저기에서 발원한, 이 만주 일대에서 발원한 후속의 민족들, 예를 들면 거란족이나 뭐 몽고족이나 여진족이나 조선족까지 포함한 저 지역에서 발원한 후대의 민족들은 전부 다 황제족의 후예라고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수도 없은 논문들이 수백 편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 책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는 무지무지 큰 역사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상고사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 황제족의 반개 역사로 다 편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일반인들에 잘안 알려 있고, 논문은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역사 갈등 문제로 비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동북공정이나 무슨 뭐 아까 그 독도 문제나 이런 거 이상의 훨씬 더큰 미래의 역사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그 요하문명을 지역에서 새롭게 발견된 신석이 청동기 문화입니다. 뭐 1, 2, 3, 4 이렇게 시기가 빠른 순으로 제가 했지만은, 가장 주목받는 건 홍삼문화입니다. 홍삼문화는 뒤에 제가 소개하겠지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홍삼문화 전기 후기로 나눴는데, 후기가 기원전 3500년에서 3000년에 기원전입니다. 이때는 이미 이제 순동이 나와서, 요새는 동석 병용 시대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후기는 이 후기 단계가 오면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죠. 아까 윤대현 선생님 발표에서도 우리가 단군 조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항상 국가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느냐, 과연 그 기원전 10세기, 20세기 이럴 때 국가 단계라는 게 가능한가,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지금 중국 학계는 공론이 홍삼문화 후기 단계부터 초기 국가 단계로 봅니다.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아까 윤내원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하가제 하층 문화 청동기 시대. 보통 여기를 우리가 고조선과 연결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쭉 연이어서 다 발굴된 겁니다. 그 주요 유적입니다. 저 여러분들 보시면 시라무렌 하고 기역자로 이렇게 강이 흐르죠? 상류는 시라무렌, 그 옆에는 서요화, 동요화 합쳐서 요화, 대요화 이렇게 이어지는 저게 전부 요화입니다. 기역자로 쭉 흐르는. 그래서 그 지역 일대에 새로운 문명이 발견돼서 95년부터 정식으로 요하 문명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 이거는 그 시기별로 제가 만든 그 분포도인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어느 지역의 유적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가를 제가 도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번, 6번이 홍산 문화와 하가점 하층 이런 건데 하가점 하층 문화인데 이 북경을 훨씬 넘어가죠. 근데 저쪽은 사실은 유적지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있긴 있지만 빈도에 있어서는 뭐 상대가 안 되죠. 하지만 이 나오기 때문에 영역을 표시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아까 얘기한 1번, 2번, 3번 있는 그 지역이 아주 압축적으로 유적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요하 문명 지역이 있었던 그 지역에 가면 완전히 반사막입니다. 반사막이에요. 제가 있었던 적봉시에도 그 옹호특기 위로 가면은 동서길이 500km, 남북길이 200km의 카라친 사막이 어마어마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무슨 고대 문명이 있었느냐? 그거는 그 시대의 시기적인 환경을 봐야죠. 여러분들 그건 제가 다른 논문에서 발표한 건데 제 맨 위에 게 해수면입니다. 해수면이 지금보다 10m 이상 높았습니다. 홍산문화가 꼽히는 그 가운데 지점에 건조한 것도 습한 기후로 바뀌어 있죠. 그다음에 평균 기온도 연평균 기온도 한 3-4도 높았습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하 문명이 꼽히던 그 시기에 그 요하 지역은 현재 한반도의 중부 지역과 날씨가 비슷합니다. 평균 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주 살기 좋고 물도 풍부하고 습한 기후였고 해수면도 높았고 아주 살기 좋은 초지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중국에서 요하 문명이 발견되면서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에 대해서 궁금할 거 아닙니까? 요하 문명을 건설한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발굴이 1차적인 발굴이 완료되면서 80년 말부터 주도 세력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궁금하죠. 도대체 이게 누가 건설한 문명인가? 그 주도 세력에 대한 최초의 논문이 동이족의 문명이라는 겁니다. 87년에 이민 선생이 발표한 딱 한 편의 논문이 나오고 나서 중국에서 만약에 이 동이족의 문명이라는 것을 정론으로 끌고 갈 경우에는 중국의 전체 역사가 동이족 문화의 역사에 반개 역사가 전락하게 되니까 국가 입장이 바뀝니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것인데 이 논문 딱 하나 발표되고 그 뒤에는 전부 다 황제족으로 갑니다.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고고학계 회장을 하신 소병기 선생입니다. 그분이 전체 정황을 보고 이거는 황제족의 영역이다라는 그 발표를 하고 나서는 지금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황제족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다른 논문이 없어요. 수십 편의, 수백 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그 중국의 역사와 상고사와 연결하는가를 고민하던 그때 수많은 역사 공적들이 시작됩니다. 많은 그 제가 간단하게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하상주 남대공적, 뭐 동북공적, 그건 동북공적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은 다 끝난 거고 중화문명 탐험은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는 게 지금 그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고고연구소장이자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장이자 고고학계 회장의 왕회 선생이 제안한 게 작년 올해 제안한 게 선정공정입니다. 중화문명 상세한 거 뒤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공정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동북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북공정에 대한 대안만 가지고는 이 복잡한 것을 깰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공정을 하는가? 그 요하문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중국이 중원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황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구려가 우리 거다. 이것만으로는 아무런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내몽고에서 2004년에 몽골족 통사라는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중문으로 된 거고 하나는 몽골어로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쭉 그 목차 보십시오. 쭉 가면 제가 색깔 발 해놓은 거죠. 홍산문화.
이미 몽골족의 통사를 쓰는데 몽골족의 기원을 전부 요하 문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2004년에 새로운 책을 쓸 때 이미 얘네들은 몽골족의 기원을 홍산문화지역구 요하 문명에서 다 시발된 걸로 쓰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한민족의 통사를 쓴다면 앞으로 우리 역시도 요하 문명부터 서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몽고족이랑 얼마나 다릅니까? 과거로 올라가면. 1000년, 2000년 올라가면 우리가 몽고족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미 새로운 책에서 요하 문명 지역에서부터 몽골족의 기원을 찾아서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중국의 역사책이 새로 쓰여질 겁니다. 뒤에서 소개할. 그러면 얘네들도 역시 황제족이 그걸 만든 주역이면 중원의 역사를 쓸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여기는 이 동몽골의 끝인데 우리가 왜 저 중국에서 아르쌍시하고 예 저 뭐야 몽골의 끝쪽인데 여기에 수많은 적석총이 있다는 제보를 갖고 있어요. 홍산문화와 연결된 홍산문화 묘지가 적석총입니다. 그런데 저 지역이 답사가 안 돼요. 전부 군사지역이고 국경지역이어서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갔었는데 실제 답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도전할 겁니다. 자, 이제 요하 문명이 발견되고 나서 중국에서 어떤 공정을 했는가. 첫 번째는 이제 최신 이제 정보들 소개하는 하상주 단종 공정을 하면서 최종 결과가 이겁니다. 단대공정의 뜻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언제 설립되고 언제 망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공정을 합니다. 그 결과가 저겁니다. 이제 하나라는 몇 년부터 몇 년, 상나라는 몇 년부터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가설이 한 20개씩 있었어요.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하면서 하상주 시대의 주요 도읍 유적을 17곳을 다 재발굴합니다. 돈 무지무지 들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게 여러분들은 동북공정입니다. 여러분들 동북공정 하면서 책 제목 보면 느낌이 옵니까? 중국 고구려사 이렇게 갑니다. 항상 앞에 중국이라는 형용사를 붙입니다. 고구려 연구 논문, 논문들을 읽으면 고구려 연구 논문들의 앞에는 고구려가 처음 나올 때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형용사 절이 붙습니다. 동북지역 소수민족 정권 고구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와 고구려가 전쟁한 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전쟁은 국가와 국가가 붙는 건데 지방정권이 중앙정부에 대든 거니까 내란이다. 내란. 내란이지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굳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자료지에 보시면 중화문명 탐원 공정을 하는 게 제목이 겁니다. 중화문명의 근원을 탐구하는 공정입니다. 그거는 1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작년 말에 끝이 났는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공정을 마지막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학술대회를 했는데 도사유적 도사가 인분도사라는 책인데 네 권짜리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가 인분이고 저기가 지역이 요 지역입니다. 황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꺾이는 지역인데 저기가 이리두라든지 하나라 상나라의 초기 도읍지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사유적을 발굴하면서 도사유적이 어떤 곳이냐 최종 결론이 뭐냐면 요인금의 왕도인 평양성이라는 거예요. 요인금이 여러분들 요순우탕하죠? 아까 하상주 단동공정은 하상주 하나라까지를 역사시대로 편입하는 건데 이제 요나라 시대부터 역사시대로 편입하기 시작합니다. 문자가 나옵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 정보입니다. 15년 12월 21일 날 학술 발표를 한 겁니다. 북경에서. 정식으로 이 책을 출판하면서 내려가십시오. 요나라 이게 왕도입니다. 요인금 시대의 요나라가 아니라 요인금입니다. 요순우탕할 때 요인금의 왕도가 다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순동으로 만든 톱니바퀴도 나옵니다. 기원전 2300년 이때입니다. 이 도사유적이 언제 거냐? 기원전 2450년에서 기원전 1900년입니다. 여러분들 도사유적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삼국유사나 이런 데 보면 단군 고조선의 건립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요인금이 건설하고 나서 50년 후인 경인년 네? 단군 고조선이 건국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원전 2333년을 추론하고 했는데
그 요인금이라는 게 이제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는 겁니다. 왕도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이제 하나씩 소개할게요. 세계 최초의 천문대가 발견됐어요. 스톤헨지보다 500년이 빠릅니다. 정식으로 자기네도 세계 최초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사에서 중요한 건 여기 지금 박물관에서 해놓은 거죠. 가장 오래된 문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오래된 문자는 기존에는 각골문이었고 각골문 이후에 동의문자라고 해가지고 대문구에서 도문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기원전 2000년까지 올라간 대문구 문화에. 그거보다 300년, 400년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문자입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근데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현재까지는 두 글자밖에 없어요. 큰 그 토기 항아리에 왼쪽 오른쪽 거는 문자입니다. 그럼 각골문에도 똑같고 오른쪽 거에 대해서는 아 왼쪽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은 요임금 요자라는 설도 있고 역이라는 설도 있고 명이라는 여러 가지 설이 공존 네 가지 설이 공존하지만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미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는 걸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악기가 여러 가지가 세트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고, 석경, 도령, 그다음에 도훈 좀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세요. 그다음에 최초로 순동으로 만든 방울입니다. 이게 기원전 2300년 때의 순동 방울입니다. 이건 복합 거푸집이에요. 한 번 거푸집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최초의 옥교, 최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현재까지 발견 중국의 최초의 기와도 여기서 나옵니다. 최초의 기와도. 이건 발굴 자료 집에 정식으로 등재돼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도사유적이 발견되면서 묘장도 나옵니다. 하가점 하층 시기와 거의 비슷한데. 하가점 하층이나 홍산 쪽은 요하무명 지역은 전부 석관묘, 적석천 계열인데 여긴 토광묘입니다. 그러니까 계열이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도사 유적에 이건 옛날부터 발견된 건데 또 내려가세요. 최애 도편이 나오는데 이 도편들은 이런 것들은 도사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나오는 채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올라가세요. 예. 이게 하가점 하층에서 나오는 채도들인데 빨간색, 흰색, 검은색으로 반복적인 기하문적인 형세. 이게 나중에는 상주 도철문, 청동기 문양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가점 요서 지역의 하가점 하층에서 나오는 그 채도와 도사 유적의 채도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거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게 선후 관계로 일로 간 건지 일로 들어온 건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국사 수정 공제입니다. 제가 이건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국사를 수정하는 겁니다. 25사와 즉 24사와 청사고를 합쳐서 우리가 보통 25사라는 25사를 전체를 각 주를 다시 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원래는 15년까지가 공정 기간이었는데 5년 단위니까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나온 13년에 나온 사기 수정본입니다. 예전에 그걸 교정본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수정본입니다. 수정본이 이제 최초로 나오고 25사와 청사호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2017년까지. 그다음에 최근 중국 세 번째로 생각해요. 이게 이제 사실 핵심인데 자 중국에서 왕의 선생이 2015년 3월에 인민대회를 할 때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2015년에 탐원공정이 끝나면서 후속의 공정을 하자고 제안한 건데 그 제안자가 누구냐면 왕이에요. 사회과학 고고연구소장, 고고학계 회장 올해도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큰 문제라는 걸 느낄 겁니다. 자, 앞으로 5년 아니 10년 동안 2016년 5년 동안 새로운 공정을 하되 어떤 걸 하느냐? 첫째, 중화문명의 형성이라는 다큐멘터리를 100부작을 만듭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10부작도 아니고 다큐멘터리를 10부작으로 100부작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각 주요 외국어와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로 다 번역해서 판매하고 수출하는 겁니다. 100부작. 두 번째는 책을 중화문명의 형성 과정에 대한 시리즈 책을 100권을 내라 이게 시리즈로. 그것도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해서 다 팔고 홍보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중화문명 대형 도록을 만들어라 이게 아주 양장본으로 만들어서 뭐 각국 손님들이 오면 선물하라 이게 중화문명이 이렇게 5000년 역사라는 게 허구가 아니라는 거를 도록을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게 정말 걱정스러운 겁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재와 보조교재를 새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교과서 새로 쓰는 거죠. 교과서 새로 쓰면 뭘 쓰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하 문명이 중화 문명의 기원지 중 하나고 그게 황제족의 문명이고 그 황제의 후손들이 후대에 뭐 만주족도 되고 거란족도 되고 뭐 조선족도 되고 그거 새 책 쓰라는 겁니다. 초중 고등학교 교재와 보조 교재 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화 문명의 기원, 아까 탐험공정 10년 동안 한 거 결과들을 알리는 이 어린이한테도 알려야 된다는 거지. 백부작 다큐멘터리는 어른들이 보는 그 무슨 디스커버리 같은 내용이니까 애들한테도 만화 영화로 제작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30부에서 50부작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가르치라. 그것도 만화 영화를 국내용이 아니라 좀 보시죠. 각종 언어로 번역해서 다 수출하고 전파하라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공자학원을 통해서. 공자학원 아시죠? 우리 세종학당 만드는 것처럼 전 세계의 중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공자학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공자학당이 교재로 쓰라는 거예요. 자, 그 동화책도 만들고, 자, 일곱째는 뭐 방송에서도 최신 발굴 결과를 계속 소개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최고의 학자들이 쓴 책들을 중화문명 형성 과정에 최고의 책들을 다 번역해서 보급하는 전 세계.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순회전을 하라는 겁니다. 국내외 주요 중화문명의 찬란한 역사를 보여주는 주요 발굴품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하라는 겁니다. 전시를. 돈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산문화 요하문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데도 기르고 있지 않습니다. 주류사학계에서 안 움직이니까 자기네들이 능력이 안 되면 난 외국 중국 학자들 데려오더라도 강좌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와 연결될지 자기네들이 관심 없다고 후학들까지 관심을 갖지 못하게 강좌를 개설한다 하지 않는다는 건 참 문제다. 또 학자도 교류하고 제가 박문 교수로 1년 가 있었잖아요. 학자들 교류하고 박물관끼리도 인적 교류하고 그러니까 그 연구하는 사람들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고조선을 단군 고조선을 정말로 본격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 그건 도사유적의 발견으로 요임금 시대라는 것이 이제 신화 시대를 머물지 않고 이제 실제 역사 시대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거는 중국에서 북경에서 학자들이 정식으로 공표한 겁니다. 중국어를 검색할 줄 아는 사람은 중국 포털에서 도사유적을 검색하면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단군 조선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기 시작해야 된다. 홍산문화 연구하는 전문가를 길러라는 게 제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